안녕하세요. 폭차입니다. 11월 셋째 주네요. 벌써 시간 참 빨리 간다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던데, 근데 그럼 나이 먹은 거라고. 근데 정말 시간 빨리 가네요. 11월 셋째 주 여러분들의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택지는 3개고요. 출퇴근길에 가볍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의 11월 셋째 주 주간 운세. 잠시만요. 폭타. 자, 11월 셋째 주 여러분들의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. 자, 타로를 자, 11월 셋째 주 여러분의 운세 첫 번째 선택지는요. 저는 75점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이거는 비즈니스에 관련된 타로예요. 완성을 뜻하고 있죠. 이 일 잘 되실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, 이 타로는 감정과 마법사, 매력적인 사람을 암시하는 타로고요. 감정과 마법사니까 연애나 대인관계에서도 아마 좋은 일이 많을 겁니다. 하지만 제가 왜 75점이란 말씀을 드렸냐면요, 이 거꾸로 매달린 사내와 이 무너지는 탑 때문이에요. 어쩜 이렇게 시기적절하게, 그냥 좋을 수가 없어요. 좋은 일이 생겼으면 그냥 좋으면 되잖아요. 근데 이렇게 좀 약간 트러블도 같이 옵니다. 이 타로 주 초반에 잘 몰려 있어요. 일도 그렇고 연인이나 대인관계도 그렇고, 좋은 사람을 만나시거나 뭐 일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, 아니면은 좋은 연인이 뭐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. 네, 완성의 타로. 이렇게 다 좋은 타로가 주 초반에 몰려있지만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사내와 부정적인 타로가 함께 나타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전 75점 드리고 싶고요. 그다음에 심판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만큼은 여러분들 신변에 되게 뭔가 결정되는 그런 일 있죠? 그냥 뭐 이런 일이 있고 결정을 기다린다 그런 게 아니라 딱 결정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. 그런 의미에서 이 태양의 타로는 굉장히 좋은 타로고요. 외부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 그런 타로까지 같이 나와줬습니다. 상당히 긍정적이에요. 제가 75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뭔가 부정적인 게 또 툭툭 튀어나와서 그렇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한 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외부에서 특히 좋은 소식과 평가가 들려오니까 뭐 기대해봐도 좋은 한 주가 아닐까 싶습니다. 자, 이건 정체의 타로예요. 여러분은 좋은 일이 있어도 이런 좀 부정적인 사건 때문에 짜증이 나가지고 뭐 좋은 줄도 모르겠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칼과 저울로 상징되는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모든 걸 이렇게 바라볼 거예요. 이게 뭐지? 좋은 일이 생겨도 아, 또 뭔가 꺼림칙한 일이 같이 들어옵니다. 그런 시기에는 뭐 마냥 좋아할 수만 없겠죠. 이번 한 주 그래서 제가 75점 드린 거고요. 자, 심판의 타로와 태양의 타로, 그리고 외부에서 소식이 들려온다는 타로는 항상 좀 긍정적인 의미를 조금 더 많이 띄고 있습니다. 외부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올 거예요. 이 타로와 이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같이 있다는 게 부정적인 소식을 암시할 수도 있지만 태양의 타로까지 다행히 나와줬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나쁠 거라고 생각되진 않고요. 오히려 좀 긍정적인 태양으로 이제 좀 확대 해석을 하고 싶네요. 어쨌거나 저쨌거나 태양이 있다는 건 여러분의 한 주는 그만큼 잘 풀리고 매우 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. 심판의 타로 아까 말씀드렸죠. 뭔가 흐지부지 지나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. 뭔가 결정이 되고 매듭이 나는 그런 한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. 자, 그렇다면은 키워드 타로 한 장 뽑아볼게요. 여러분, 이번 한 주 뭐 연인이면 연인, 뭐 금전이면 금전, 비즈니스면 비즈니스. 자, 여러분 스스로 뭔가 하나 지금 질문을 던져보세요. 질문을 떠올려보세요. 한번 멈춰놓으시고 이번 한 주에 대한 질문. 자, 준비되셨나요? 잠시만요. 냉정함의 타로 나와줬습니다.
말씀드린 것처럼 타로는 항상 긍정적인 거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니까요. 예. 긍정적인 상황에서 여러분 생각하신 질문이 뭐가 됐든지 간에 조금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조심조심 하신다면 예. 태양의 기운이 이번 한 주 여러분 함께 할 것이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11월 셋째 주 주간 운세 첫 번째 선택지였고요. 여러분 예, 태양만 생각하세요. 75점이지만 좋은 일이 더 많을 겁니다. 자 폭타 폭타. 자, 11월 셋째 주 주간 운세고요.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. 자 타로를 준비해 놓을게요. 자 11월 셋째 주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.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. 여러분은 도망가세요. 어디로 도망가셔야 됩니다. 자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, 여기 태양과 그 다음에 완성의 타로 있습니다. 여러분은 어마무시하게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. 엄청난 행운이 있습니다.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은 돈벼락을 맞을 거예요. 하지만 그거 말고는 죽음과 무너지는 탑 그리고 악마예요. 자 삼각형으로 제대로 들어 있습니다. 아무리 여러분이 냉정하게 생각하고 나는 잘할 수 있어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도 이거는 극복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. 아무리 이렇게 광대로 상징하는 그리고 이렇게 냉정함의 타로 카르타로 아무리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막 난 할 수 있다 그런 주문을 외워도 여러분은 안 돼요. 이거는 자 안 되는 타로입니다.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. 그냥 상황이 그런 거예요. 자 그런 의미에서 태양과 완성 요거 하나 딱 붙잡으시고 여러분 도망가셔야 돼요. 이 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음 주로 미루셔야 되는 거예요. 자 그럼 좋은 일은 뭐예요? 헷갈리지 않나요? 자 좋은 일은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를 수가 없어요.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 팍 잡으시고요. 전화기 다 꺼버리시고요. 그 다음에 친구들 연락 두절 잠수 완전 잠수 타버리세요. 잠수 그 세상이 여러분의 존재를 찾을 수 없도록 만드세요. 피하셔야 됩니다. 무조건 피하세요. 이 죽음과 무너지는 탑과 악마는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.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. 여러분 피하셔야 돼요. 그냥 이번 한 주는 무조건 여러분의 존재를 이 세상이 알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. 투명인간이 되시라는 얘기죠. 자, 좋은 일 무지막지하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. 그거 딱 잡으시고 여러분은 그냥 무조건 어디로 도망가세요. 어디 산속으로 들어가시든지 인터넷 뭐 그런 건 다 접속하지 마시고요. 메일 열어보지 마시고요. 전화하지 마시고 톡하지 마시고 예. 세상과 연을 끊으시고 이번 한 주는 그냥 버티셔야 되는 겁니다. 예. 이번 한 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예. 이 좋은 거 빼고요. 여러분을 굉장히 힘들게 할 거고요. 후폭풍이 엄청납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숨어버리셔야 돼요. 차라리 다음 주로 미루면 지나갈 수 있는 일입니다. 예, 말씀드렸죠? 여러분이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. 자, 아셨죠? 이렇게 황제가 있고 냉정함이 타로 있습니다. 이번 한 주 무조건 여러분 버틸 수 있어요. 예, 여러분 지나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. 다행히 결론은 좋아요. 여왕과 그 다음에 교황으로 가기 때문에 침착하게 버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 자, 태양과 완성의 타로 보시고요. 예. 자, 이거 딱 아실 거예요. 아, 이게 됐구나. 그 다음부터는 쥐죽은 듯이 세상이 여러분 존재를 없애버려야 됩니다. 세상에서. 여러분 할 수 있어요.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. 여러분. 와, 시겁하네요. 예. 이런 어마무시한 한 주 되겠습니다. 여러분. 자. 자, 키워드 타로 제가 준비하고 있고요. 키워드 타로 한 장 선택했습니다. 자, 역시 여러분 뭐가 됐든지 좋습니다. 질문을 하나 스스로 떠올려 주세요. 그리고 이 카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타로가 아닐까 싶습니다. 잠시만요. 자, 한번 스탑해 주시고요. 질문부터 선택해 주세요. 질문 선택하셨죠? 자, 카드를 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질문은 상관없습니다. 뭐 비즈니스가 됐든 일이 됐든 뭐 연애가 됐든 어쨌든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들으시고 팍 떠오르는 그 질문이에요. 자 황제 말씀드렸죠? 그건 잘 될 거예요.
엄청 잘 될 거예요.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 딱 잘 되신 다음에 여러분은 예, 숨으시는 겁니다. 투명인간이 되시는 거예요. 절대 뭐 외부 활동하지 마시고요. 전화 받지 마시고 메일 확인하지 마시고 특히 톡 보내지 마시고요. 뭐 상태 메시지, 예, 상매 사진을 뭐 바꾼다든지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. 자, 좋은 거 하나 챙기시고 엄청난 행운 하나 챙기시고 자중하시는 한 주 되시길. 두 번째 선택지였고요. 11월 셋째 주 여러분의 운세였습니다. 폭탄. 11월 셋째 주 여러분들의 운세 알아보고요.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. 잠시만요. 자, 여러분 11월 셋째 주 여러분의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. 자,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. 자, 이 여러분 세 번째 선택지 제가 75점 드리고 싶고요. 자, 그렇다면 자, 1번 선택지 선택하신 여러분들 점수는 한 85점 정도 예, 제가 좀 수정할게요. 왜냐면 이 세 번째 선택지야말로 예, 무너지는 탈과 죽음, 그다음에 악마의 타로가 나와줬고요. 자, 조화 절제 균형, 그 다음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식. 외부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 들려올 거고요. 하지만 조금 사실 좀 아리까리 합니다. 좋은 소식이 들려올지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올지 좀 아리까리 합니다. 하지만 태양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그건 좋은 소식일 겁니다. 자, 그거 하나만 딱 보시면 됩니다. 좋은 소식, 좋은 결론이 있을 거예요. 태양으로 상징되는 외부에서 올 거고요. 여러분은 마음을 추스릴 수 있으실 겁니다. 왜냐면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여러분 그 희망과 기쁨으로 지나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이번 한 주를. 자, 외부에서 좋은 소식,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. 하지만 여러분 들뜨지 마세요. 좋아하시기엔 아직 이릅니다. 우리는 한 주의 운세를 보고 있죠. 자, 감정이 흔들릴 거고요. 그 다음에 악마, 그리고 여러분은 정체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. 좋은 소식이 있겠고요. 전반적으로 태양의 기운이 한 주를 감싸고 있지만 시기적절하게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들이 빵빵 터져줄 거고요. 무너지는 탑, 죽음, 그리고 악마, 그것은 여러분이 조금 너무 들떠서 예, 행동했다, 너무 축포를 뭐 일찍 터뜨렸다, 그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.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주시고요. 예, 지켜봐 주세요. 자, 죽음, 악마, 예, 요 타로는 좀 나쁜 인연이 예, 들어올 수 있습니다. 사람 조심하는 그런 한 주 되시면 좋겠고요. 대인관계 폭을 줄이시고 새로운 사람 만나지 마시고요. 소개팅도 이번 주는 조금 아닙니다. 어지간하면 다음 주를 미루신다든가 아니면은 좀 만남을 좀 짧게 뭐 식사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헤어진다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. 그리고 연말에 특히 그 소개팅 같은 거 많잖아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.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대인관계 폭을 줄여라,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그리고 제가 75점이라 말씀드린 이유는 이 한 주는 이 세 번째 선택지는 마이너스가 되는 한 주예요. 여러 가지 의미로. 하지만 이 태양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서로 보완이 되었고 상쇄가 되었다,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. 태양의 타로 굉장히 시기적절하게 강력한 카드가 나와준 거고요. 그런 의미에서 조화 절제 균형, 예, 외부에서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. 자, 요 카드만, 요 타로만 생각하세요. 뭐라도 하나 잘 되면 잘 된 거죠, 그죠? 자,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, 자, 외부에서 좋은 소식 들려옵니다. 그건 하나만 생각하시고 이 주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좀 냉정하게 생각하세요. 그리고 너무 일찍 좋아하지 마시고요. 자,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. 자, 제가 키워드 타로 한 장 이제 선택했습니다. 자,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하나 선택해 주세요. 뭐 연애면 연애, 비즈니스 뭐 어떤 질문이나 좋습니다. 자,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질문을 하나 선택해 주세요. 자, 선택하셨나요? 자, 카드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노인의 타로예요. 예, 냉정하게 생각하라는 것과 노인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. 그 얘기는 예, 먼저 움직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. 섣부르게 행동하시면 예, 조금 부정적인 영향에 더 많이 휩쓸릴 수 있습니다.
상대방이 먼저 행동하게 놔두시고요. 여러분 좀 잠자코 지켜보시면서 그에 따라 반응하는 그런 좀 소극적인 자세, 그렇게 하시면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일에 대한 제가 해답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번 한 주에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요. 외부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이다. 그리고 나머지는 좀 안 좋은 일이 좀 빵빵빵 일어날 텐데, 예, 좀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예, 노인 예, 여러분이 먼저 섣불리 움직이지 않으시다면 네, 더할 나위 없이 예, 좋은 일들만, 태양의 기운만 붙잡을 수 있는 좋은 한 주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여러분 세 번째 선택지였고요.